아, 우선은 이제 약사님을 찾으셔야 됩니다. 이 환자의 권리, 뭐 일반인의 권리라는 것은 확인하는 거니까 약사님을 찾으셔서. 약사 면허증과 실제 약을 조제해주는 약사가 일치하는지부터 꼭 확인하셔야 하고요. 약국에서 약품을 구입한 후그 효능이나 부작용 등이 궁금하다면 이렇게 약학정보원에서 제공하는 어플리케이션을 이용해서 그 정보를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우선 약에 새겨져 있는 문자를 입력하고 약의 모양이나 색깔을 선택해 검색하면 내가 어떤 약을 조제받은 것인지 확인할 수 있을 뿐 아니라 그렇구나. 효능과 복용 방법도 알수 있으니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민의 생명을 위협하는 일부 약사들의 불법 의약품 판매, 이를 막기 위한 강력한 처벌과 보다 근본적인 대책 마련이 시급한 시점입니다. 요즘 결혼하기 딱 좋은 계절이라서 그런지 여기저기서 결혼 소식들이 참 많이 정말 들립니다. 많습니다. 너무 많아서 요즘은 이 축의금 봉투만 봐도 겁이 날 지경인데, 살짝 그렇긴 해요. 그래도 축복할 일이죠. 예. 그럼요. 게다가 요즘은 골라하는 결혼식이 또 인기라고 하네요. 그럼요. 딱 예. 한 번뿐인 결혼식이니까 아주 네. 특별한 이벤트들을 많이 준비하더라고요. 그렇습니다. 이 무중력 상태에서 결혼식을 올리는가 하면 또 공중에서 부케를 던지는 어머나. 신부가 있다고 하는데요. 자, 지금부터 함께 결혼식 한번 올리러 가보실까요? 세계 각국의 독특한 결혼식으로 초대합니다. 잘 어울리는 신랑 신부. 그런데 사진 속 모습이 조금 이상한데요. 예. 비행기 안에서 둥둥 떠 있는 것도 모자라 아예 거꾸로 매달려 있기까지 합니다. 아니, 이게 어떻게 된 일일까요? 이유가 궁금한데요. 모닝와이 통신원 김영권입니다. 여기는 미국의 라스베가스입니다. 미국에서 공중에 떠서 올리는 결혼식이라고 하는데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이 결혼식엔 반드시 비행기가 필요한데요. 비행기 안 사람들 모두 이렇게 공중에 떠 있습니다. 비밀은 바로 비행기가 상공 10km에 도달했을 때 무중력 상태가 되기 때문인데요. 이 무중력 결혼식을 하려면 한화로 2천만 원의 비용이 든다네요. 아유, 돈이 좀 드는군요. 중심 잡기도 어렵고 거꾸로 매달려 힘들지 않을까 싶은데, 달콤한 입맞춤을 나누고 반지를 나눠끼는 신랑 신부의 모습은 행복해 보입니다. 자, 다음은 결혼식이 더 기가 막혀요. 무장한 하객들이 눈보라를 날리며 도착한 이곳은 바로 빙하로 둘러싸인 북극이거든요. 북극 결혼식을 위해서 웨딩드레스도 포기한 신부. 세상에 이보다 쿨한 결혼식이 있을까요? 그런데 북극만큼 쿨한 결혼식도 여기 있습니다. 바로 복장까지 제대로 갖추고 남극에서 올리는 결혼식인데요. 그때 결혼식장을 찾은 펭귄 한 마리, 이 특별한 하객이 찾은 만큼 더 행복한 결혼 생활 기대되네요. 네, 다만 북극, 남극 모두 허가가 있어야 가능하다는 거. 캐나다에서는요, 사서 고생하는 결혼식도 있다고 합니다. 결혼하기 전에 한눈에 봐도 험한 산을 암벽 등반하는데, 아찔한 곳까지 오르고 또 오른 신랑 신부. 결혼식 한번 하기 정말 힘들어 보이죠? 땀까지 뻘뻘 흘려서 결혼식 제대로 올릴 수 있을까 했더니 옷을 싹 갈아입고요. 그림 같은 산 정상에서 낭만적인 결혼식 올렸습니다. 멋지긴 하네요. 그런데 여기 더 높은 곳에서 결혼하는 커플이 있습니다. 비행기 안에서 혼인 서약과 결혼 반지를 나눠 낌과 동시에 예. 하늘에서 몸을 던집니다. 엄마야, 심장 떨려서 구부 못할 것 같은데요. 놀라셨죠? 바로 예. 스카이다이빙 결혼식인데요. 극한 상황을 함께한 만큼 사랑은 더 깊어지지 않을까요? 그렇겠죠? 자, 하늘 결혼식이 있는가 하면 또물 위에서 이루어지는 결혼식도 있습니다. 평소에 레포츠를 좋아한다는 이 커플은요, 결혼식 올리는데 필요한 장비만 1억이 넘었다고 합니다. 오, 많이 예. 드네요. 그런데 저는 화장 지워질까 봐 네. 걱정인데요. 맨 얼굴 자신 있는 분이면 할수 있겠어요? 자, 여기 신부 등장부터가 독특한 결혼식도 있습니다. 사륜 오토바이에 신부를 매단 채 아이고. 신부를 하늘 위로 쏘아 올리는데, 로맨틱은 찾아볼 수가 없는 일명 새총 아니, 결혼식입니다. 정신없는 와중에도 부케는 정확하게 아, 던졌어요. 결혼식의 백미는 웨딩드레스죠. 평범해 보이는 이 드레스에 가까이서 보면 뭔가 특별한 점을 찾을 수가 있다는데요. 네, 소재가요 아주 독특합니다. 예. 바로 화장지로 만들었거든요. 화장지라고요? 찢어질까 걱정되는데 도대체 왜 화장지로 웨딩드레스를 만들었을까요?
화장실에 있는데 문득 떠올려서 만들어봤어요. 아, 유경미 아나운서 같아요? 저였어요? 화장실 사실 놀이면 한 벌이 완성된